백두산 폭발까지 2년.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반도는 지도에서 사라진다. 괴담인가 예고인가? 혹시 하정우와 이병헌 배우가 열연한 영화 백두산을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가정을 하고 만든 이야기인데요. 허구가 아니라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두산이 불과 2년 후인 2025년에 폭발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계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백두산의 폭발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런 백두산. 백두산 꼭대기가 해발 2744m.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으로 남한의 전라북도 면적과 비슷합니다. 산세가 험준하고 지형이 복잡하여 독특한 산지 기후와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으며 한가운데 화구인 천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백두산은 산의 경계에는 넓은 황야 가운데 산이 있으니 불암이라 하고 천지신명이 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비하고 영묘한 최고의 명산 백두산. 조선 왕조실록에는 1597년, 1668년, 1702년에 각각 백두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활화산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탈리아의 도시 폼페이가 왜 멸망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화산 분화 때문인데요. 화산 폭발은 도시는 물론 한 나라를 지도에서 없앨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이 백두산이 터진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멀리 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마 화산재가 제주도까지 뒤덮일 것입니다. 시한폭탄이 따로 없는 백두산. 풍수가인 제가 직접 올라가 살펴보았는데요. 폭발설의 근거는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폭발의 조짐이 보이는지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룡폭포.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부르는 비룡폭포는 다른 폭포와는 달리 살을 내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폭포라고 하지요. 기한 만큼 쉽게 볼 수 있는 폭포는 아니었는데요. 올라가는 길에는 온천지대라고 해서 끓는 물이 군데군데 있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삶아질 정도로 열기가 가득하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백두산의 폭발설을 반증하는 것 같아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온천물은 수질이 뛰어나 피부병과 관절염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또 이처럼 온천물에 달걀이나 옥수수를 삶아 관광객에게 팔기도 하는데요. 불티나게 잘 팔립니다. 저도 하나 사서 먹어보았는데요. 아주 맛이 있습니다. 비룡폭포를 보려면 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요. 오르는 길이 꽤 험난하지만 끝내 정상에 오르면 산과 물줄기가 눈길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가까이 갈 수는 없어 멀리서 보는데도 물이 깨끗했는데요. 이렇게 맑은 물은 송화강으로 흘러갑니다. 북파. 백두산을 오를 때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백두산이 원체 높으니까 주변에는 낮은 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광활한 산맥으로 연결되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장가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연에 압도되는데요. 이날은 아주 날씨가 맑아서 청아한 하늘의 색깔과 천지 호수의 색깔이 같아 보였습니다. 하늘 그대로 끌어안은 경치를 보면 죽기 전에 이 광경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다만 물이 워낙 깊어서 그럴까요? 물귀신이 나온다는 괴담이 있기도 하고 물 위에 희귀한 동물이 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2023년 9월 5일에 직접 올라가 확인한 바로는 귀신이나 희귀한 동물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백두산은 한반도에 있는 모든 산의 조종산으로 민족의 영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한과 북한 모두 상징적인 명산인데요. 백두대간이라는 말도 바로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이니 신라시대에는 한반도의 근본을 백두산에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지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서파, 백두산을 오르는 또 다른 길 서파는 가장 서정적이고 화려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북파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는데요. 물길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 노선이 적합하실 겁니다. 1441개의 계단을 오르면 마침내 천지가 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서파에는 앙증맞은 야생화가 유난히도 많은데요. 고산 화원에는 그 종류만 무려 2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꽃이 모인 광경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 따로 없습니다. 해랑강은 가곡 선구자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이 일송정은 제가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줄기 해랑강, 선구자 구절의 주인공이 되는 강물인데요. 하천의 모양을 보시면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천이 좌우로 흐르며 논농사와 밭농사를 이루게 하니 아주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는 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선구자에 나오는 용들의 우물가입니다. 신기하게도 아직까지 이처럼 그 옛날 우물터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용두레를 달아 사용했다고 하여 이 동네를 용두레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용정이란 마을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백두산은 한반도의 머리입니다. 머리에서 뻗어나온 김액이 주변 야트막한 산을 만들어 온 하천에 물을 나누니 한반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원천지이지요. 달리 말하면 백두산이 길하면 나라가 길하고 백두산이 흉하면 대한민국 또한 흉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백두산이 왜 폭발한다는 것이냐 하면은요. 사실 백두산은 2002년부터 지진이 잦았습니다. 평소에는 매달 평균 7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2건으로 증가했지요. 또한 첫 분화가 있었던 946년 이후부터는 100년을 주기로 크고 작게 폭발해 왔는데요. 마지막 폭발이 1925년이었기 때문에 꼬박 2년 후면 바로 그 폭발 주기가 돌아옵니다. 큰 폭발일지 작은 폭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백두산 인근 지역은 마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기 946년도의 폭발력은 원자폭탄의 약 16만 배에 달합니다. 영화 백두산에 나온 장면이 허구가 아니지요.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활화산인 백두산.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매일매일 호랑이의 기척을 살피며 두고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풍수 테마 기행을 통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전설과 불가사의한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